어르신, 저도 싱싱한 풋고추 맛 볼 수 있을까요? 아, 좋죠.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상당히 맛있어요. 아우, 무모해. 바로 먹노. 아, 무모해. 바로 먹노. 죄송한데, 아이고, 내가 원래 잘 안 뱉으시는 분인데. 근데 매운 고추 좀 덜 맵게 먹는 법 많이 매우셨나 봐요. 네, 고추는 보통 이렇게 작고 단단한 게 많이 매운데요. 하지만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고추를 반으로 가르게 되면 씨하고 심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성분은 이 심대와 고추 씨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발라내고 드시게 되면 매운맛을 좀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국민 채소 고추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아 고추 요리 고수를 아니, 저런 데서 만나봤어요. 먹으면 다 맛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고추 없인 못 살아. 문명자 주부. 고추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이어트에 특효라는 고추차. 고추차 썰어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끝. 어머, 그래요? 국물레인데 같이 넣어주면은 몸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둥글레라. 고추차에 둥글레를 넣으면 차맛이 한층 더 고소해진다네요. 올여름엔 물 대신 고추차 마셔보자고. 야, 특이하다. 고추 오이 핑클. 핑클 아니죠. 오이 고추 핑클이죠. 오이 고추와 가진 채소와 양념 준비해 주시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양념을 채워놨다가 물 뿌려주면 완성. 고추는 항암작용뿐만 아니라 뭐 다이어트, 또 혈액응고를 막기 때문에 동맥경화라든지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좋은 건강식품이긴 하지만 특유의 맵고 아린 맛이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섭취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고추를 장아찌라든지 고추청의 형태로 드시면 아무래도 섭취가 용이하기 때문에 예. 이런 면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요리는 까리고추 겉절인데요. 까리고추와 갖은 채소 양념을 준비해 주시고요. 만드는 법은 엄청 간단해요. 까리고추는 반으로 자르고 갖은 양념으로 버무려주면 바로 완성이에요. 여름철 별미 까리고추 겉절이 입맛 확 당기는구먼. 오이소박인데요. 아삭이 고추니까 아삭아삭하게 먹어요. 마지막 요리 오이고추 소박이 김치. 오이 대신 오이고추를 사용하면 되는디. 먼저 고추씨를 발라내고 무, 부추 등 채소를 채썰어 양념해 김치속을 만드는 거예요. 만든 김치속을 고추에 빵빵하게 채워주면 상큼한 오이고추 소박이 야, 맛있겠다. 완성이에요. 전 이게 제일 맛있어 보여. 그러니까요.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 건강에도 좋고 꿀떡 만들기는 꿀떡 더 좋은 고추밥상 완성! 고추 먹는 줄만 알았지? 매운 고추는 목이 쫓는데도 그만이래요. 아, 고추의 매운 캡사이신과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살균 작용과 향균 효과까지 야, 있어. 저건 사람도 피하겠는데요. 마늘의 고추에 모기도 작고 올 여름 강추요. 목에다 직접 쏘는 건가요? 위협하는 모기들 꼼짝 마라. 와, 근데 너무 거의 뿌린다고? 사망인데요, 진짜? 천연 성분이라 걱정 없어. 효능은 물론이요 맛까지 화끈한 이 녀석이야말로. 특급 칭찬감이야. 스트레스는 확 날리고 기운은 북돋아주는 우리 고추. 입맛 따라 취향 따라 누려. 확 누려. 고기래미야. 오늘 저녁은 고추 밥상이여잉.